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 내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에 준신축 다가구 건물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구마로 대로변이고요. 이 길을 따라서 약 2km 안에는 담대구 IC가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약 570m에는 서부정장역과 서부정장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도보로 역까지는 도보, 6분 거리면 충분한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변으로 보시면은 대도로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병원 건물들과 수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즈커피 그리고 롯데리아, 롯데리아가 위치하고 있는 바로 뒤편에, 그러니까 구마로 대로변에서 두 번째 위치한 바로 저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도로에서 들어가는 접근성은 두 말 할 필요 없는 그런 건물인 것 같습니다. 도로에서 바로 내 집이 흔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시야성도 아주 좋은 매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구마로, 제가 서 있는 이 구마로에서 약 20초 몇 발자국 안 되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의 만족도라든지 또 선호도가 아주 높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지인분들한테 소개할 때도 성당동 롯데리아 바로 뒷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누구나 다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도로는 8m 통과도로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동쪽으로 8m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10m 도로는 어느 동네를 가더라도 골목길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기 때문에 그 동네의 메인 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벌써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건물 전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전면 길이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앵글에 다 당기지가 않고요. 전면 길이 가운데에는 또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문 좌측으로 주차 6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도로 쪽으로 또 이동을 해서 건물 코너 부분에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들어왔던 동쪽으로 8m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 또 이렇게 10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m, 8m 코너 건물이고요. 코너 건물인 것만큼 보시는 것처럼 코너 양면으로 이렇게 대리석 깔끔하게 시공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건물은 사용승인 2016년인데도 불구하고 신축 못지않게 아주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화강석과 현무왕 그리고 양쪽으로 진급 판넬을 이렇게 사용을 해서 훨씬 더 다른 타 건물들보다 때도 안 타고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광이라서 또 화질에는 조금 어둡게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요. 직접 내방을 해보시면은 아주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걸 직접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자, 그리고 건물 측면 모습입니다. 측면 1층에 보시면은 24시 빨래방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이 빨래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건물이 신축되고 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장해서 계약 기간을 이렇게 두고 오랫동안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측면에도 똑같이 화강석과 지급 판넬로 이렇게 모양을 내고 있어서 멋스럽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 북도로 10m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상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내 집 바로 앞에는 또 이마트 24시 편의점이 이렇게 입점이 되어 있어서 세입자분들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반대 방향, 이 방향에도 마트뿐만 아니라 미용실 등등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왔던 반대편, 구마로 반대편에는 또 대명청로 도로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들어오는 접근성이 아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골목길 가장자리, 그러니까 내거리, 골목길 내거리 코너에 위치한 건물로 정말 건물 모양새도 좋고 인물 또한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 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1층에는 공구상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상가 한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원룸 4가구에 3룸 한 가구, 3층 역시 원룸 4가구에 3룸 한 가구, 4층에는 주인 세대 한 가구와 2룸 한 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공구상 주차는 8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쪽으로 주차선이 이렇게 세 대가 꺼져 있고요. 왼쪽에도 보시면은 또 주차를 한 대 더 해놨습니다. 그래서 전면 쪽에도 주차 이렇게 네 대 확보가 되어 있고, 건물 좌측으로 보시면 또 주차장은 아니지만 두 대 이렇게 골목길이 넓기 때문에 두 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건물 전면부 왼쪽으로 주차 여섯 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구상은 8대지만 전체 약 10대, 11대까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영상 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도 1층 24시 빨래방에는 또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장사가 그만큼 잘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계약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인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빨래방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1층 상가 면적도 약 문대중으로 봐도 15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 상가가 만약에 또 계약기간이 끝나고 나가게 되더라도 어떤 또 이쪽의 상가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측으로 보시면은 나란히 이렇게 세 동이 올라갔는데 똑같은 건축주가 같이 지은 건물로 세 동 다 매매가 되었고요. 가운데 보시는 미용실 들어가 있는 이 건물도 저희 사무실에서 약 4년 7개월 전에 매매를 하고 관리를 해봤던 건물인데 지금까지도 공실 없이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물 역시 공실 없이 유지가 되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또 이동을 해서 건물 복도라든지 옥상 그리고 오늘 또 전략적인 공실로 3룸 하나를 주인분께서 비워 놓으셨어요. 그래서 3룸 하나 같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차장 바닥은 칼라무늬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층고에는 이렇게 SMC 불연재 소재로 마감을 깔끔하게 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 건물은 주인 세대 주인분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 현관문을 들어서게 되면 바로 좌측으로 계단 10m로 이렇게 분리수거함까지 이렇게 갖춰져 있는 모습이 확인이 가능하고요. 주인분께서 거주하고 있는 관계로 정말 복도라든지 그리고 복도 벽면 타일이라든지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룸 4가구 그리고 3룸 1가구 이렇게 5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203호가 가운데 있는데 203호 사진으로 확인 시켜드리겠습니다. 3층으로 또 올라가 볼게요. 자, 3층 역시 2층과 매열이 동일합니다. 원룸 4가구에 3룸 1가구 이렇게 5가구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4층 올라가 볼게요. 자, 4층에 올라서면 바로 이렇게 양쪽으로 2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요. 남쪽으로 주인 세대 그리고 왼쪽으로 2룸 1가구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가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옥상 올라가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 바닥 보시면 방수 우레탄으로 다시 한번 하셨는 것 같습니다. 정말 반들반들하게 방수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건물은 또 다른 장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계단실 위쪽으로 보시면 태양광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장점은 주인 세대 거주하실 분들이나 세입자분들 모두에게 전기세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 공간, 옥상 공간은 이렇게 넓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시면은 옥상 공간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옥상 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북쪽으로 보시면 인도어 연습장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기 바로 왼쪽은 또 대구 신청사, 신청사가 지어질 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홍준표 시장께서 또 예전 약속 그대로 신청사를 건립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오늘 건물은 신청사에서 가까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장점은 지가 반등은 한 번 더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에 원룸 8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두 가구, 준세대 한 가구로 전체 1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62제곱미터, 구단위로 79.25평, 건물 연면적 494.78제곱미터, 구단위로 149.67평, 사용승인 2016년 4월 2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6억, 융자 7억, 보증금 3억 4,800, 인수금액 5억 5,200, 월수입 465만원에 은행이자 333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33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기존 가격 17억에서 1억을 다운해서 내놓았다는 점을 특히 강조드리고 싶고요. 1층에 상가가 충분히 넓게 이렇게 빠져있기 때문에 향후 주인세대 거주하시면서 상가까지 사용하실 분들도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성당동 구마로 대로변에서 두 번째 위치한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